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시진 않았고요. 딱 네 분이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 더 많은 질문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장준호 감독님께 작품에 대한 작품 소개를 여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덕게임의 연출을 맡을 장준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덕게임이란 작품은 죽음 직전을 보는 예언가 태평과 그리고 이제 강력계 형사 준영이 이제 살인 사건을 막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고 뭐 하이라이트 영상에서도 보실 수 있었겠지만 어떤 살인은 왜 일어나는 거고 그거를 막는 거에 대한 그거를 우리가 막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예, 그리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 부끄러움이 많은 게 참 귀여운 느낌의 그런 감독님이 오랜만에 올라오신 것 같아요. 잘 오셨고요. 다음은 이제 태균 씨부터 각자 맡은 역할에 대한 소개와 짧은 각오 부탁드립니다. 네, 덕게임에서 김태평 역을 맡은 덕게임입니다. 네, 인물 소개요? 이제 맡은 역할에 대한 소개와 네네. 김태평은 이제 방금 감독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죽음 직전의 순간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요. 이 능력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관이 굉장히 어두울 수 있지만 그거를 극복해내고 굉장히 밝은 모습을 지니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보이지 않는 서준영 형사를 만나면서 또 일어나는 일들 에 대해서 이제 그려가는 작품인 것 같은데요. 사실 군대 복귀작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큰 부담을 좀 느끼고 있긴 한데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예비역 태균 씨 말이었고요. 다음 이현희 씨도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력계 형사 서준영 역을 맡았습니다. 준영이는 굉장히 냉철하고 또 사건에 있어서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런 강인한 모습도 있으면서 또 때로는 오직 사건이 왜 일어났나라는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범죄자의 심리, 범행 동기가 왜 일어났을까라는 그런 부분들 초점을 맞춰서 좀 사건을 파고드는 네, 경찰이고요. 그리고 또 피해자 가족들, 유가족들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려고 노력하는 형사이기도 합니다. 또 예언가 김태평을 만남으로써 앞으로 일어나게 될 사건에 있어서 좀 수사의 도움도 받으면서 네, 또 태평이라는 인물을 만남으로써 혼자 외로움을 지니고 있었는데 또 네, 태평을 만남으로써 또 기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맡으신 배역이 마음에 드십니까? 짧은 소감도 좀 부탁드릴게요. MBC 드라마 오랜만에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제가 파정 이후로 다시 MBC에 찾아오게 됐는데 늘 너무 이곳이 전 좀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느낌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MBC 에덴의 동축을 통해서 큰 인기를 얻은 게 기억이 나는데 다시 MBC에 들어오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임주환 씨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덕게임에서 구도경 역할을 맡은 임주환입니다. 우선 뭐 저희 드라마 많이 알리기 위해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도경은 국과수 법의관이고요. 태평이 죽음 직전을 보면 저는 죽음 후를 보는 그런 인물입니다. 또 어떤 자기 기준이 확실한 그런 인물입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주현 씨. 짧은 역할에 대한 소개까지 들으셨고요. 자, 다음부터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손 들어주세요. 예, 까먹기 전에 우선 박봉파 사우제 귀신화에서는 귀신을 보는 캐릭터였고 여기서 이제 죽음 직전의 모습을 보는 건데 가장 큰 차이점은
보는 것에 대한 그 무게를 좀 다르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자 귀신아라는 드라마를 찍을 때는 귀신이라는 설정 자체를 조금 더 가볍게 좀 풀어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찍을 때 느낌도 사실 굉장히 무서운 귀신도 있고 무섭지 않은 귀신도 있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계속 좀 밝은 느낌을 계속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더 게임에서의 그 죽음을 본다라는 것은 조금 더 죽음 자체란 것에 대한 그 무게를 좀 더 가지고 노력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표현하려고 하는 것 자체도 그때 당시에는 좀 더 가벼운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남은 사람들에게 또 가져오는 의미와 그리고 그 죽음을 처음으로 듣게 되는, 접하게 되는 그 사람들의 심리를 조금 더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네. 질문 이어서 주시겠습니까, 짜니? 네, 이현희 씨께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맞게 조사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번이 첫 형사역이 아니시더라고요. 이제 유령이라는 드라마에서도 이제 형사역을 맡으셨는데 제가 계산해본 결과 한 8년 정도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때 이현희와 지금 이현희 뭔가 배우의 뭔가 소신 그런 뭐 철학이나 그런 게 달라졌을 법한데 좀 이번 형사역으로 새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때는 사이버 수사대 형사였고 이번에는 강력계 형사 역할을 맡았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노트북으로 수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활동적인 부분보다는 좀 인터넷을 소재로 한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서 어떤 좀 더 강인하고 또 냉철한 그런 형사는 이번 역할을 통해서 더 많이 보여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강력계라는 형사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형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그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범죄자를 잡으려는 어떤 집요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과정을 이루어 나가는지 그래서 형사분들의 인터뷰를 좀 찾아보면서 그분들이 겪게 되는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도 좀 어떤 것들인지 조사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저희 스태프분들도 같이 도와주셔가지고 많은 자료들을 도와주셔서 그 자료들이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